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4월 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학살에 가담한 인원 중 한 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미하엘 티카치라는 사람으로 대미로 부채에서 학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차적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남겨두고 간 무기들을 조사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의 불발탄을 정리하고 제거 작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무기를 모두 수거 중입니다. 호스트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였던 무리아입니다. 엔진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헤르손에서 러시아군 항복을 하고 철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헤르손에 대한 탈환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멜리토폴, 마리우폴까지도 진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남쪽 20km 지점인 브라지키우카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하고 포위방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은 세베르도네츠크로부터 7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틸러 반군은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고 있는 요새에다가 맹렬한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의 90% 정도의 건물은 파괴되었거나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BTR-82입니다. 이것은 30mm 포 시점으로 찍힌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있는 건물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틱톡에 올라온 마리우폴의 최친군입니다. 이들은 기관총을 손에 들고 기관총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이따구로 사격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호 사격을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는 비둘기가 대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무기로 비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대공미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의 각종 대공 화기의 모습입니다. 국제의용군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온 해병대들이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는 탱크 한 대를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투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서 러시아군에 대한 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습에 놀란 러시아군이 엉뚱한 곳에 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폐주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러시아 제44 포병여단은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로 인하여 격퇴되었습니다. 이유는 헝가리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에 대한 사법 절차를 개시했으며 EU 자금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친러 행보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EU는 몰도바에도 마셜 플랜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몰도바를 위해 7억 9천만 달러, 한화로 9,256억 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일부가 미국 내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사 장비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초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 장교 군사 교육 훈련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군사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1억 달러는 한화로 1,200억 원입니다. 제블린 대전차기를 더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5,100개의 RGW-90 대전차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습니다. 인도는 러시아가 저질렀던 부착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인도가 이번 전쟁에 관련해서 러시아를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외교관 33명을 추방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에 대한 학대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가까이서 총을 쏘고 구타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